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내 회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을 또 풀이 해볼까요? 1986년 4월 27일생이고요. 남자분이세요. 또 이슈가 있으신 분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가 조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후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안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초년은부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부모지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커오면서 무언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아마 모친으로부터 오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결핍 아닌 결핍? 그런 거를 해소할 만한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20살 넘어서 세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년운에 들어오는 운에 좋은 운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데뷔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네요. 누구신가요? 박유천 씨 사주였어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모친자로부터 오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자에 대한 그릇된 약간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틀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청소년기에. 그렇다 보니까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철이 없습니다. 사주 자체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크게 뭐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너무 믿고 여자한테 의지하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의존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줏대가 없이 행동을 하면서 여자 문제로서 계속 문제가 일으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자 팬이죠. 여자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팬들 속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여자로 생깁니다. 약간 조후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예민하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기복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직업은 가수고 배우인데 거기에서 해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심리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런 약이나 약물이나 이런 걸로 풀어서 본인이 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운세가 들어올 때 딱 춤을 맞을 때 그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밥을 먹고 살기 힘들고 해외 쪽으로 나가서 개운을 한다고 하자 운이 좀 바뀌는 운세가 들어와야 이분은 그래도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가 한 2-3년 뒤에 마흔쯤 되겠네요. 그러면 운이 개운하는 시기가 되면 운기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일도 조금씩은 순탄하게 뻗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좀 운기가 바뀌면서 사람들도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자숙하고 많이 자중하고 많이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본인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 운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아주 늦게 45세 이상 갔을 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만나시는 분들은 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여자분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고 지금은 하시는 일로 더 집중을 하시고,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힘드신 부분은 잘 치료받으시고 해가지고,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